딸기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어우, 굉장히 커요, 규모가. 네. 아, 향도 좋지만 네. 어쩜 이렇게 딸기 빛깔이 곱습니까? 이 하동은요. 네. 일급수에 덕천강과 인천강이 인접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냥 물이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비옥한 토양이 있고 네. 영양분과 당도가 참 좋습니다. 맛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물론입니다. 야, 이 빛깔 보세요. 너무 네. 먹음직스러워. 아, 그럼요. 네, 맛 좀 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당도도 매우 높고 향은 왜 이리도 진하던지요. 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우리 하동딸기는 네. 당도가 매우 높고 향이 매우 또 강합니다. 그래서 육질도 단단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일본에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예. 딸기는 물론이고 제첩, 대봉감까지 하동의 특산물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으뜸은 바로 하동 녹차죠. 푸른 녹차밭이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 하동 차밭 정말 멋지네요. 네. 네, 이 경사를 다 이렇게 차를 심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소나무와 마을과 네.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경관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말고 차밭이 또 네. 군데군데 많이 있죠, 하동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200년 전에 차를 처음 심은 차 12지 다원도 있고 네. 어떤 웅장함과 평온함을 잘 이렇게 버무린 섬진강변 황해동천에 자연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네. 곳곳에 명다원들이 많습니다.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동 녹차. 성분은 물론이고 맛과 품질이 우수해서 삼국시대부터 왕에게 진상된 왕의 녹차였습니다. 요즘에 차 맛이 제일 좋을 때입니까? 아, 그럼요. 지금 맛 해차가 아, 나올 때입니다. 예. 네. 해차는 여기 지금 새순을 따서 아, 그렇습니다. 차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의 새순이죠. 아, 위로 올라온 거? 예, 이걸 따서 이제 뜯어서 만드는데. 요거 요거. 이걸 그냥 생으로 맛을 봐도 됩니까? 어, 예, 가능합니다. 예. 생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키웠다고 하는데요. 약간 풀 쓴맛 같은 게. 풀 쓴맛이고, 본래 이제 쓴 성분이 있으니까요. 봄의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의 맛, 이 맛은 과거 중국에까지 알려졌다고 합니다. 삼국 사기에 보면 네. 구식이경이죠.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서 네. 지리산 자락에 심었다는 아. 기록이 나오고요. 네.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 네. 이제 그 차 하동차를 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중국에까지 이렇게 잘 알려진 명차가 바로 우리 하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차하고는 또 다른 거고. 중국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맛과 제조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하동은 전통 덕금 방식으로 녹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온에서 덕는 중국과는 달리 하동은 무쇠 가마솥을 활용해서 350도의 고온에서 직접 손으로 덕었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끓는 물을 바로 붓는 것이 아니고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찻잎에 부어야 제맛이 우러난다고 하는데요. 4월인 지금이 딱 맛있는 해차를 맛볼 수 있는 시기랍니다. 드십시오. 좋은 풍광 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차의 그 느낌은 극한 향이라 네.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하동차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고소한 맛, 네. 예, 그리고 상큼한 뜨거운 맛, 또 깔끔한 쓴 맛, 그리고 마무리 감칠맛까지 네. 예, 아주 이렇게 고급 차의 특징이 네. 이기 때문에 다양한 맛이 납니다. 이 차를 가지고 또 특별한 행사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5월 4일부터 네. 6월 3일까지 한 달간 이 세계차 엑스포를 우리 하동에서 개최를 예. 합니다. 이 세계차 엑스포는 전 세계 최고의 차들을 비교하고 또 그 나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동차의 다원에서 나오는 맛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